하면 W. 그죠? 지금 타고 오셨는데 달라진 거 있는 것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차 소리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차 소리라면 진동소음 얘기하신 거죠? 네. 네, 진짜 그거는 거의 100% 만족하고. 네네. 그리고 네네. 차 주행 나가는 거랑. 네네. 그다음에 탄력? 탄력주. 탄력주. 예. 느끼셨죠? 그러니까 지금 짧은 거를 돌았을 때 그 정도 느끼신 거고요. 사장님이 고속 좀 밟다가 또 해보면, 이거 뭐지? 차 그냥 계속 나가네. 막 이런 느낌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 있으면 또 전화를 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사장님. 네, 도착했는데요. 네네. 연비는 점점 계속 늘어나네. 예. 연비도 좋아집니다. 예, 연비가. 네. 가면 갈수록 연비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다 재밌어져요. 예, 네, 계속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네.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적이 되면은 네.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제품 같이 하면서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천천히 조금씩 하시면 돼요. 예, 네. 아, 상당히 좋아요. 아유, 뭐 만족하시니까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네. 네, 논산 사람단음이에요. 네네. 네. 내가 문자로 내가 보냈는데. 문자로 뭐 보내주셨죠? 이게 보면은. 네네. 그 모하비 차량이 이제 전에는 내가 유심히 내가 안 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악셀 안 밟고도 네네 이게 보면은 시동 켜놓으면 이렇게 아침에 공회전 할 때 물방울이 뚝 떨어지는 걸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악셀 안 밟고도 네네네 물방울이 이렇게 이제 시동 켜놓고서는 이제 보면은 뒤에 네. 가가지고 내가 봤더니 이제 물방울 계속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엑셀 안 밟아도 그렇게 떨어지는 네, 게 엄청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데서 보이더라고. 아침에 보면 항상 이렇게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자세히는 내가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도 그게 이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제 악셀 밟으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겨울 되면 이제 막 뚝 떨어집니다. 네네. 네. 근데 떨어지는 거 내가 뚝 같은데 찍어가지고 내가 보냈거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고스팩이나. 네네. 제가 오늘 뭐 구매할 거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입금 오면은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패키지 1하고 2가 있는데 사장님이 냉각수, 고스트 냉각수를 몇 병 넣었죠, 그때? 두 병 넣었죠. 두 병 넣었으면 패키지 2번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2번 네. 해가지고. 네네. 입금 올 테니까 입금 오면은 내가 문자 넣을 테니까 좀 네네 월요일 날 보내드릴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수고하시고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네, 광주에서 저기 4월달 타라크루즈. 예예예. 예예. 그 저번에 고스트팩 행사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네네. 네, 그거 이제 붙이니까. 네. 조금 더 엔진 소음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진동소음도 네. 더 좋아져요. 네, 진동소음 맞아요. 좋아지고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바뀌는 네, 게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고스트팩하고. 네. 고스트 냉각수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그 네. 박사님이 해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네, 해서 제품을 네. 만든 건데. 아... 다 양자역학 쪽이에요, 고스트 시리즈는. 아. 네네. 워저익도 그렇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패키지 1번으로 해가지고. 1번으로? 예, 해가지고 다시 하고 싶거든요.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네. 고스트팩을 붙일 때, 디자인 커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저게, 예전에 보니까. 흡기. 에어컨이, 예, 흡기 그 라인에 붙여가지고 해도 똑같이 효과를 보기는. 그렇죠. 아, 그리고, 네네. 아파 플러스2 붙이는 데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붙여도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 그냥 차체 네. 안에만 붙어 있으면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흡기 라인하고, 네. 흡기 라인하고, 그 네. 에어클리너통 네. 그쪽 디자인 커버하고, 네. 이런 데다가 붙일 네. 수 있을 만큼 다 붙이시면 돼요. 저희 작업하는 거 봤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그 우리 저 영상을 보면 나온 대로 조금씩 네. 하면 또 차 틀려져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거 안고 그냥 그거로 해가지고 그냥 라파 플러스 원을 조금 덜 하고 그걸 붙이신 분도 뭐야
영상 보면 같아가지고 한번 맞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라퍼 플러스 원 개수를 좀 줄이고 차라리 팩을 12장 해라라고 저희가 돈 버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금액적인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원 해가지고 5개 하고 네네. 루트 냉각수 냉각수. 해가지고 네네. 그 보내드릴게요. 오늘이 근데 금요일이고 토요일 아니 일요일이고 괜찮아. 다음 주 중에 월요일날 그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계좌번호하고 주시면 예, 제가 넣어드릴게요. 루트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네네. 수고하세요. 네네. 네.